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야금야금씩 올라가서 지금 며칠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지금 추세를 살려놨어요. 그죠? 거의 뭐, 지금 이게 보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면, 거의 이제 뭐, 처음으로 60일선을 돌파나가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거래량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너무 없다.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는 게 아쉽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인들의 매수가 오늘도 1,700억을 사서 거의 지금 3조가 넘는 돈을 지금 매수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좀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그 수사 의지, 이런 해서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외인들의 그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에코프로비엠은 공매도를 치더라. 실적도 좋은 기업들이 공매도를 쳐서 오늘 떨어뜨렸죠. 보시면 공매 추이를 보면 오늘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요일 날 326억, 그 다음에 오늘 189억의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실적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공매도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다. 그죠?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악몽이죠. 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은 IT가 못 올라갔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강력한 주도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시키고, 물적 분할 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를 정부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어쨌든, 또, 투자자가 매수 청구권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물적 분할 시. 그 다음에 불법 공매도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뭐, 진작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차잔고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공매 추이에서 HMM은 어떻게 하냐? 뭐, 공매도가 확실히 전에보다는 줄었죠.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 공매도가 장난 아니었죠. 자, 이런 것들이 공매도에 대한 그동안의 처벌이 강화된다고 그러니까 좀 줄어들었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아니고 주도주가 뭐가 신주도주? 요즘 용어가 신주도주 태조 이방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자가 이걸 씀으로써 그렇죠. 그죠. 태조 이방원. 자, 신주도주. 신주도주. 물론 저희 유료원들은 다 사갖고 있습니다. 자, 태조, 뭐죠? 태양광, 광하고, 거기다가 아울러 풍력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조선, 그죠? 그다음에 2차전지,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원전. 물론 다 이걸 우리는 사서 이미 태양광에 뭐 OCI 한화 솔루션이라든지 조선의 현대미포가 오늘도 신고가를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신고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런 걸 주도주를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지금 지수는 거짓말처럼 빨리 올라오면서 약세장의 랠리, 여러분 일명 베어마켓의 랠리가 반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PBR이 0.95에서 지금 PBR 1 정도 회복됐죠. 예, 2500선 회복이 거의 다 됐으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그 신주도주가 가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도 형편없고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형편없습니다. 오늘 뭐, 그죠? 자, 그럼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볼까요? 저는 뭐 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하락세를 보였고요. 하이닉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역시 나머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주도주로 한 폴리실리콘 가격을 기반으로 태양광의 주도주가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이 누구죠? 예, 바로 하나솔루션과 그 다음에 OCI. 자, 유럽 쪽에 강력한 태양광 수에 힘입어서 아마 턴어라운드, 특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올 겨울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가스 공급이 어려우면 추위를 견뎌낼 것이냐. 여름이 지금 굉장히 덥기 때문에 겨울도 굉장히 추울 것으로 예상돼서 상당히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그래서 하나솔루션, OCI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조선. 네, 조선을 오늘 봐도 조선은 이제 하반기부터 최소한도 지난번에 미포조선이 610 뭐죠? 618억이었었나요? 적자가 1분기에. 2분기에는 마이너스 66억이었기 때문에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턴아웃한다 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역시 오늘 신고가를 내고 갔습니다. 주도주가 뭔지 모르면 그죠? 큰 손실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신고가를 내면서 아주 이쁜 모습을 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당연히 뭐 현대중공업도 올랐지만 현대미포가 대장으로 가고 있다. 뭐 유료원들 무료방송 다 여러분 해줬기 때문에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안 가는 바람에 또 잘랐겠죠. 일부는. 아유, 가지도 않는 종목 뭐 추천했는데 뭐 잘라야지로도 잘랐을 거예요. 자, 그러고요. 2020년 시장의 주도였던 2차전지가 2020년의 주도주나 2017년도부터 계속 올라왔던 2차전지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엄, LNF 양극재에는 에코프로비엄, LNF, 포스코케미칼이 있고요. 음극재에는 대주전자 재료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가 이노시스까지 있어요. 이노시스는 오늘 상한가를 또 갔나요? 자회사가 그래서 이노시스가 이틀째 권리락까지 하면서 또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노시스가 아니고 이녹스입니다. 이녹스. 이녹스가 역시 네. 2차전지 자회사. 자회사가 음극재를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양극재는 LNF, 코스모신소재, 에코프로빔, 포스코케미칼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2차전지가 그렇고요. 태조 그죠? 이방원, 2차전지 이방원. 그럼 방산이 이제 누굴까요? 방산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 물가가 터졌죠. 폴란드에 10조 잭파스터 트리면서 역시 누구냐면 한국 항공우주. 18대, 48대 주문하죠. 그 중에서 18대를 우선 공급한다고 해서 오늘 신고가를 나갔고요. 그죠? 또, 980문 한화 에어로 역시 신고가를 나서 오늘 9%가 나왔습니다. 그죠? K9 자주포. 물론, 한화는 한화 디펜스에서 만드는데요.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화가 지배구조를 바꿔서 방산 따로 분리해서 한화 에어로로 전부 다 합치겠다. 이러면서 역시 한화 에어로가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요. 물론 얘가 한화 에어로는 또 우주 종목에도 속합니다. 그 다음에 넥스원. 이거는 아랍에미리트의 4조 계약을 했죠. 천궁2. 천궁2 또 신고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K2 전차를 폴란드에다 계약을 하면서
K2전차가 또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방산입니다. 자, 그러면 태조 이방원, 원전 수혜주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원전 수혜 대표적인 것도 대장은 역시 누구냐 하면 한신 기계죠. 한신 기계가 올라가진 못했는데 오늘도 약간 반등을 해서 과연 이렇게 돌파 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평선은 다 모였으니까 한번 돌파 나간다 그러면 역시 또다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수혜주이면서 동시에 원전이 안전 KPX. 종고점 돌파하고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신주도주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 섹터에 속한 종목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갖고 가서 수익을 얼마나 극대화할 것이냐는 여러분이 이미 뉴스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유료원들은 이미 다 사서 그거 수익이 지금 많이 깔고 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사가지고요. 지금까지 수익이 난 사람들도 방송에서 물어보면 보통 뭐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벌써 억대가 훨씬 넘었고요. 8,500만 원, 뭐 그다음에 9천만 원, 1억, 뭐 2억을 본 사람도 있고 현대미포조선이 어떤 사람은 2,500 본 사람도 있고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갔다. 자, 이걸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결국 여러분의 의지가 수익을 크게 가져간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주도주가 가는 운명이다. 주도주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금방 끝날지 아무것도 모른다. 주도주는 오래가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시장의 그죠? 주요 업종에서 섹터 지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원전은 윤석열 정부가 그 원전 관련 정책으로 탈원전에서 벗어 원전 사업으로 육성을 180도 돌아섰는데 아직까지는 원보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원전은 그렇게 많이 가지를 못했고요. 근데 현대미포조선이 드디어 조선주 여기서부터 샀는데요. 작년 재작년 2020년부터 사기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227%가 나 있는데요. 20년 11월 달엔 방송 가서도 이미 다 조선업이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있고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여기서 다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보지 못한 사람들은 쳐다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여기서 못 가는 바람에 다 자르고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겨냈을 때큰 수익이 준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들고 왔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다. 조금은 아쉽다. 그렇지만 나머지 주도주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큰 수익을 가져갈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주도주, 시장이 언제나 조정을 하고 나갈 때는요,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볼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주도주 잡는 방법은 제가 유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어서 어제 금요일 날 저녁에서도 우리 유료원들 전문가님 그동안에 섹터를 얘기하는 태조 이방원의 종목들을 다 갖고 있네요. 그죠? 이것들이 뭐냐 하면 하반기에 이제 조선주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오늘도 누가 샀나 한번 보겠습니다. 외인들이 계속해서 현대미포조선은 오늘도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사갔죠. 13만 주, 30만 주, 28만 주, 36만 주, 21만 주, 8만 9천 주 오늘도 6만 1천 주를 사면서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키울 것이냐? 여러분이 계좌를 더 키울 수 있는 것은 아직도 흔들리지 말고 갔을 때더큰 수익을 가져온다는 거. 또 1년 전보다 기회는 더온 겁니다. 시장을 보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탈피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걸 쌍바닥이나 그런 거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요. 솔직히. 그죠?
쌍바닥이니 뭐 쓰리바닥이 뭐 이런 신경 쓰지 마시고 추세를 살려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간단한 믿음으로 여러분 들고 가면 더 좋은 수익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거의 바닥을 찍고 가고 있어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더 좋은 일이고요. 급등 나간다면 조정 급등 나간다 그러면 상승 이후에 조정을 기다려서 그때 매수해 보는 것이 현명한 거고 어쨌든 불법 공매도 금지를 강화시키면서 지수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계좌가 마이너스 됐던 계좌들이 전부 수익으로 돌아서서 아주 아름답게 추세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미 예, 여러분의 계좌에서 직접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좌를 보고 나면 와,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스스로 느낄 겁니다. 저 역시도 뭐 지금 가짜 계좌를 갖다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역시 실적이 수익이 점점 지금 1억을 투자한 것이 지금 1개월 지난 2개월째 가고 있는데 벌써 540만 원 정도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이 갔을 때 더 큰 수익을 가져갔지? 예, 그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수익을 많이 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고 가느냐. 투자자들이 예. 그래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계좌를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갈 때 주도주를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익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걸 여러분들이 배워서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주도주를 그냥 조금 먹고 잘라버리게 되면 큰 수익 나는 것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겨내야 예, 큰 수익이 나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뭐 10만 원 벌었다 뭐 오늘 단타에서 뭐 10만 원 먹고 그냥 조금 먹고도 또 잘라가지고 먹었다 그런 건 주도주가 아닙니다. 예. 주도주라는 것은 어떻게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도주는 그 조금 먹고서는 몇 천만 원을 벌고 있는데요. 그죠? 현대미포를 사갖고 지금 뭐 억대를 넘게 보는 사람 2억을 넘게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그죠? 뭐 수천만 원을 보는 사람 다 이게 뭐냐면 그것을 진정한 투자로 갖고 왔을 때 큰 수익을 나는 겁니다. 그것이 주도주를 잡는 묘미고 그것이 주식 투자의 동업자가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주도주는 어쨌든 더 멀리 가는 거고 단순히 또 못 사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팔아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진단 불가합니다. 그것이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고 정배열에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것도 다 정배열로 가고 있죠. 정배열로 가고 있는 날 얼마까지 가야 되냐? 다 그런 얘기는 다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배열이 갈 때는 역배열로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라. 끝까지 가져갈 때 큰 수익이 난다. 그것이 주도주의 운명이다. 여러분이 주도주를 제대로 배워서 큰 수익을 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주도주의 운명이 뭔지 얼마나 크게 갈지 여러분이 그래서 수익을 크게 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거둬들이는 공매도 장구가 급감하고 있어서 또 그동안에 송방망이 처벌을 했던 금감위가 강력하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매수 매도를 갖다가 좀 뭐죠? 10년 동안 100건 중에 외인이 96건을 했다고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러면 지수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도주는 어떻게 하라 강력 보유해서 그죠 함부로 팔지 말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저의 큰 도움이 되겠죠. 늘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전달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